드디어 이제 왔다. 부정식 영역의 최대 최소. 이거는 서술형 문제.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 xy에 대한 부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fx, y에 x, fx 이건 이제 저기 도형이라는 얘기 도형. 도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2. fx, y는 k로 나. 3. fx, y는 k의 그래프를 주어진 영역과 만나도록 움직여보고 k값의 최대 최소일 때를 찾는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일반적으로 부등식 영역에서다. 부등식 영역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야, 이게 중요해, 이거. 경계선의 교점 또는 접점에서 구한다. 야, 접점이나 교점이나 똑같아. 근데 여기 말은 이제 일반적이잖아, 일반적으로잖아. 일반적이 아니야. 100%야. 100% 최대값, 최소값은 뭐에서 나와? 경계선의 교점에서 나온다고. 쉽게 말하면 답이 어디라고? 경계선의 교점. 답이 최대값, 최소값은 경계선의 교점. 경계선이 만나는 점에서 나와. 100%. 100%다. 100%. 야, 일단 좀 01번 보자. 세 부등식. X는 0보다 크나 같고, y는 0보다 큰, 이거 1사분면이네, 그러면은? 그럼 요거 두개 가지고 1사분면, 제1사분면. 제1사분면이야. 제1사분면.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그럼 첫 번째. 이걸 왜 구하지? x 더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 야, 잠깐만. 그러면은 2x 더하기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요거네. 지금. 아, 지금 이게 요거야, 여기. 문제에서. 여기 있잖아. EX, 여기. EX 플러스 Y는 4. 요 직선 요거거든. 그러니까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부분 되겠지. 1사분면에서. 요거 알려준 거 1사분면이란 얘기다. 요거 X는 0보다 크나 하고 Y도 0보다 크나. 이거 1사분면에서 이 부분이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요거야. 요 부분인데, 가로 1번 x 더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뭔진 모르잖아. 그 k로 놓는 거야. k 뭐가 나온지 모르겠지.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다. 여기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점은, 요 안에 있는 점은 그 일단 가장 작은 건 0,0부터 0,0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2,0까지 있고, 위로 쭉 올라가면은 0,4까지 있겠지. 야, 물론 뭐 1,1도 있고, 그치? 1,1도 있고. 요거 만족시키는 값이. 만족시키는 값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문제에서는 요 안에서만 보는 거야. 요 안에 있는 x, y만 가지고 요따가 넣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인데, 00도 있고, 01도 있고, 02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10도 있고 11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 되게 많어. 무지하게 많어.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들 중에서 더해가지고 최댓값 나오는 거랑 최소값 나오는 것을 구하란 얘기야. 근데 이거 다 더하고 있냐? 다 언제 다 더할래 이거? 더 찾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x 더하기 y는 k라고 놓아. k는 뭔지 모르지. 아무튼 여러 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 이항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돼. 그럼 이거는 1차 함수지. 기울기는 마이너스고, y좌표는 k이고.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k가 0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k가 0이면은. 이렇게 되겠지. k가 마이너스면 이리로 가겠지. 근데 요거는 의미가 없지. 왜냐? 여길 지나야 된다니까, 여기. 그러니까 요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올라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2하고 2도 지나가겠고, 2하고 2도 지나가겠고,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렇게 지나가겠지. 지나가겠지.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지나갈 수 있냐면은, 야, 요점까지 있겠네. 요점 지나가는 것까지 나오겠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직선만 포함이 돼. 그 중에서 K는 뭐다? Y좌편이네. Y좌편.
이해되냐? 그럼 y죠. 그러면 k가 가장 크. 그럼 여기 k는 여기 있단 얘기야. k는 요거야, 요거. y좌편이라며. k는. 그러면 k 최대값은 얼마야? 4네, 4. k는. 그래서 요 저기 이 점이, 그러니까 점이 0,4일 때 0,4일 때 x 더하기 y 하면 최대값 4가 나오는 거야. 0,4일 때.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 그러니까 최대값은 요거지. 최대값 요거. 여기 요 직선이 요렇게 지날 때. 그러니까 k가 4일 때 최대가, 그 최소는, 야, 최소는 요거네. 요거. 요게지 요거. 요거. 얼마일 때? x가 0이고 y가 0일 때두개 더하면은 최소값 0 나오는 거지, 0. 이해되지? 아주 중요 문제야. 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은 이 만나는 점에서 나와, 이렇게. 이것도 만나잖아. 만나잖아,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나와. 요 점은 아니고, 요 점은 아니었네. 요 점은. 이렇게 나온다. 여기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요거. 가로 2번. 자, 이것도, x는, 이것도 똑같아. 이거 일사분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문제에서 색칠해 줬고, 그랬을 때 x-y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x-y는 뭐 여러 개의 수가 나오겠지. 아,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 아무튼 나오는 수를 k로 놔. k로 놓으면은, 그럼 이것도 직선이네. 그 y는 뭐가 되냐? y는 x-k가 돼. y는 x-k? 그럼 직선이지. 직선. 기울기가 1이고, 이거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k인 직선이야. 그러면은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1이니까 뭐 가장 만만한 거 요거 있겠지, 요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그 색칠한 부분 여기 지나잖아. 지나니까 괜찮아. 그럼 위로 올라가면 이거 괜찮아. 이것도 괜찮지? 괜찮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요거 위에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지. 요거. 요 안에를 지나야 되니까, 요거. 요거, 요 안에를 지나야 되니까, 색칠한 부분을 넘어가는 거는 볼 필요가 없어. 그럼 이제 요건 내려간다. 그럼 여기까지 갈수 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 직선이 요 색칠한 부분만 지나가면 돼.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필요 없고, 그럼 요 안에만 이제 직선이 있으면 돼.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냐? 최대값.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요 점을 지날 때랑 요 점을 지날 때네. 그치? 요 점은 뭔데? 요 점은. 0,4. 요 점은 2,0. 그러면 0,4 집어넣어봐.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4 집어넣으면은 뭐냐? 0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이게 최소값이겠네. 아니,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2,0이지. 그럼 x에다 2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어봐. 그럼 2 빼기 0,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이 2가 되는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휴, 알겠, 자,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돼, 요거. 요거.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 k라는 얘기는, 요 점이 마이너스 k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k라는 얘기지. 이렇게. 자, 이제 그것보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접점 잡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접점. 뭐라고? 접점. 접점. 교점이라고 할까? 교점. 교점 잡는 게 핵심이다. 교점. 교점. 교점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어가지고 큰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되겠지. 주어진 영역이 곡선인 경우는 최대, 최소, 대부분 접할 때, 야, 대부분 100%, 100%. 100%야, 100%. 일반적으로 경계를 포함하는 연립부등식 영역에서 1차식의 값을 최대 또는 최소라는 점은 그 영역과 접하는 점 또는 꺾이는 점이다. 이며 다각형의 영역에서 꼭지점 또는 변위의 점이다. 변위의 점. 이거, 요거만 좀 조심하면 돼. 요거. 02번, 부등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두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림, 학교 시험에서 이게 그림 안 그려준다? 그림 안 그려줘.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점, 야, 이 안에 점 많지 않냐? 뭐 00도 있고, 뭐 10도 있고, 22도 있고, 11도 있고, 뭐 아니 01도 있고, 02도 있고, 뭐 이거 다 많단 말이야. 많지, 많지. 되게 많어. 많은데 이거 그 x랑 y가 많아. 요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때 최대가 나오고 어떤 때 최소가 나오냐 이거거든. 그럼 뭐이점다 집어 넣어볼래?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니까 3x-4y를 하면은 무슨 값이 나오겠지. 나오겠지. 그치? 요, 그럼 요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 그럼 이 직선이겠네. 3x-4y-k는 0. 직선이지, 직선.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플러스네. 기울기는 4분의 3이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니까, 뭐, 이런 직선, K가 0이면 이런 직선 나오겠네,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자, 이런 직선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K는, 그러면 이제, 저기, Y좌편이 되는데, 아니, 그, Y좌편 상수인데, 그러면, 그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안 되지, 이런 거. 요 색칠한 부분을 지나야 되거든, 색칠한 부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되냐? 어디까지 되냐면 접할 때까지. 여기까지 되는 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까지 되는 거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볼 필요 없지. 이건 볼 필요 없어. 색칠한 부분을 지나야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직선만 생각하면 돼. 요 안에 직선. 그러면 대체적으로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 요 안에 있는 걸볼 필요 없어. 접할 때만 보면 돼.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 그때 K 값만 구하면 돼. 접할 때. 그 접할 때니까 아, 접할 때? 접하면 어떻게 되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는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이거 뭐 한두 번 했냐? 그 원의 중심, 0,0. 0,0. 그 0,0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2라고 2. 그럼 K값 나오겠네. K. 야, 그러면은 구해봐. 그러면 이제 루트 x의 개수는 3이잖아. 제곱하면 9 더하기 16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지.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2. 그러면은 이제 루트 25니까 5잖아. 5. 이건 5고 5. 그러면은 5 5를 곱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k는 얼마다? 10. 그럼 k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K값은 뭐가 나올 수 있다? 플러스 10이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가 있다. 언제?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2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다? 10.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점을 구해서 대입을,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점을 구해서 대입을 했잖아. 직선일 땐 그렇게 하면 편해. 직선에서는 점 대입해서 구하면 편하지. 근데 이거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 말고 그렇게 풀지 말고 K 값을 구해버려. K 값을 구하는 게 편하다. 아, 좀 헷갈리나? 아, 좀 후회되네. 다음 문제 보자. 자, 이것도 이제 부등식 요놈을 만족하는 두실수 XY에 대해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원이고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원 내부잖아. 내부 경계 포함하고. 야, 이게 또 뭐냐? 이거 원이네? 원? 그러면은, 야, 쫄지 말고. 이게 중심이 마이너스 3,4인 원이야. 근데 반지름 모르지? 아, 반지름 모른다. 아무튼 중심이 마이너스 3,4야. 아, 이거 그림이 너무 크다. 02번. 부등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로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거 똑같아.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서 알려준 영역은 요거고 그요 영역 안에서 그요 영역 안에 XY 많을 거 아니냐. 뭐 0,0부터 2,0 뭐 0,2 마이너스 2,2 되게 많겠지. 그 외에도 되게 많어. 아무튼 그 점들을 엿다가 집어넣어가지고 XY에다 집어넣어서 그럼 뭐 나오겠지.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고 가장 작게 나오는 게 뭐냐 이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작게 나오는 거 그걸 구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뭐냐 이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k. 어? 야 그러면 이거는 반지름이 루트 k가 되는 원이잖아. 원 이건 원이 된다고. 원 반지름이 루트 k이고. 그래서 얘 그림이 좀 너무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값이야. 요 값. 그러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뭐가 나와야 된다? k. 그럼 루트 k가 반지름이지? 반지름. 그러면 이제 그런 원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여기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 4. 그러면 중심에 마이너스 3, 4인 원은 무지하게 많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의미가 없지. 요 부등식 영역을 지나야 돼. 부등식 영역.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어. 이런 거 의미가 없지.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없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잖아. 들어가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원을 생각할 수 있냐? 어떤 원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 원을 생각할 수 있지, 요 원. 일단. 접할 때. 딱 접하잖아. 그러면 요 반지름이 루트 K가 돼, 루트 K. 루트 K.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요게 가장 작은 원이겠네. 그러니까 요 부등식 영역에 들어가는 원 중에서 가장 작, 루트 K, 왜 루트 7라고 썼냐? 루트 K. 여기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3,4. 그럼 부등식 영역에 들어가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게 이거야. 그 반지름 가장 큰건 뭐겠어? 이거지, 이거. 이렇게 되면은 딱 여기 접할 때잖아, 이렇게. 이렇게 접할 때잖아. 그럼 요 원이 요 부등식의 요거 색칠한 부분을 색칠한 부분에 들어가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큰 거지. 반지름이. 그러니까 요때가 최대일 때 루트 K. 루트 K가 가장 클 때. 요거 커져 버리면은 요거보다 더 커져 버리면은 안 나오지. 안 나와.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지, 요거. 아, 내가 그림을, 이 원의 중심지나 참,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두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돼. 이거 원점 알잖아. 원의 중심. 요게도 중심 알지? 마이너스 3,4. 그러면은 이 길이가 나오네. 요 길이. 이 길이 나오지? 피타고라스로. 피타고라스로 풀면은, 피타고라스. 여기가 3이고 4니까 5가 되겠지, 5. 그래서 요 길이가 3대 4대 5. 그러니까 요 길이가 5가 돼. 피타고라스 5. 5라고. 그럼 여기는 이제 반지름 2잖아. 반지름 2. 2니까 이 길이가 나오네, 이 길이. 이 길이는 얼마? 3. 야,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3. 3.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가장 작을 때에 반지름이 3이 나온다고. 그러면 가장 길 때는 길때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5에다가 2 더하면 되지. 이 그럼 얼마? 7. 7. 그러니까 최대 값은 7이 나오는 거야, 7. 7. 조심해야 돼. 루트 K가 3이야. 반지름, 여기서 이제 우리 K를 구했잖아, K. K로 났지, K. K가 반지름이 아니, 루트 K가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또 애들 여기서 틀리면 안 돼. 루트 K가 3이 되는 거고, 최대 값은 루트 K가 7 되는 거야. 그럼 K 값은 9네. 최소 값은. K는 49가 되는 거야, 49. 최대값은, 아니, 그래서 이제 답은 이렇게 써야 돼. 최소값. 얼마? 9. 최대값은 49. 그래야 여기 K가 9가 돼야 반지름이 3 나오잖아. 이렇게 보는 거다. 심하게 하자. 이해 안 되면 물어봐.